아, 나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저기 뭐야 팸콘가 거기에서 겁나 불탔었대. 불타오르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요건데 실시간 본인이 당했다. 배달 음식을 발로 차는 게 맞냐? CCTV가 달려 있었대. 그래가지고 캡스로 봤는데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래.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한 걸음만 더 와가지고 그냥 문 앞에 놓고 벨 누르고 가면 되는데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툭 찼어. 문 앞으로. 그래서 글 올린 사람이 기분이 더럽더래. 두 가지 의견이 양립하겠죠? 별 같지도 않은 걸로 지랄들을 하네. 아니, 어차피 포장지에 담겨져 있고, 어? 저거 뭐 그냥 들고 갔다가 골키퍼처럼 발로 깐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인사이드로 툭 걷어 찬 건데 그냥 툭민 거지. 어? 씨발 날 더운데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배려 저 정도도 안 해주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건 뭐야? 어? 그럼 맛있게 먹었다면서 굳이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올리나?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 누가 봐도 고인데? 가만히 옆에 둬도 될 텐데, 한 걸음만 더 가도 될 텐데, 심술 뻔한 것도 아니고 일이 족 같으면 때려치시든가. 왜 사람 먹는 음식으로 발로 차고 지랄이셈? 벨 누르기도 전에 문 열리는 방향으로 충분히 둘수 있었다. 근데 저렇게 툭 친다? 저게 배달 기사냐, 씨발 동네 양아치냐? 요두 가지 의견. 요두 가지 의견이 있죠. 네. 작성자가 인터넷에 독을 푼것 같아. 채팅창도 불이 타. 나랑 1도 관련 없는 이런 자료에 너무 과몰입을 하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갈드커본.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을 것 같아. 난 솔직하게 말해서 착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 같아. 저게 초밥만 아니면 나는 먹어. 근데 초밥이다. 그럼 좀 기분 나쁘겠지. 난 그냥 먹어. 뭐 따지지도 않아. 음식에 발 담근 것도 아니고 맛만 있으면 그만이야. 먹고 나서 만약에 저 CCTV를 보고 알게 됐으면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갔고 이미 내 뱃속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이미 분해를 시키고 있고 영양소로 이렇게 가고 그랬을 텐데 어차피 나오면 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까지 과몰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난 솔직하게 말해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겠지. 그냥 보고 나면 뭐야, 씨발. 뭐 저런 병신 새끼다 했어. 미친 새끼네, 저거. 에휴, 병신. 이렇게 하고 그냥 말겠지. 근데 막, 이거 영상을 따가지고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할것 같지 않아, 난 사실. 올렸던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나였다면 그랬을 거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논외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건 있어.
따져야 되는 게 뭐냐? 저걸 보고 아무렇지 않다는 애들은 평소에 예절 매너 상식 자체가 부족한 거임. 뭐 확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별로 아무렇지 그냥 그래요. 찝찝하다? 찝찝하지도 않아 그냥. 어. 침 뱉은 것도 아니고 빼먹은 것도 아니고.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콜라. 콜라를 존나 흔들어가지고 주는 행위. 나 그거 한번 당했잖아 옛날에 간석동 살 때 배달시켰는데 콜라 열었는데 쉭 하면서 그냥 사이다가 무슨 탑블레이드 그 팽이 저 물줄기마냥 쫙 하면서 그냥 나선안을 그리면서 쭉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 내용물이 절반이나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때 방음부스에서 방송하던 시절이었는데 존나 빡치더라고.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거 갖다준 사람 얘기 좀 하고 싶다 했더니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번호 알려줘가지고 그때 전화했지. 콜라를 이렇게 갖다주는 게 어딨냐고. 왜요 이러더라고 말투가. 왜요 콜라 왜요. 에? 아니 콜라가 이거 땄는데 이거 흔들어갖고 일부러 이렇게 갖다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예.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팍 끊어버리더라. 존나 열받더라고. 그 전화했지. 아니 콜라를 땄는데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넘쳤다 내용물이.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했더니 아 그냥 냉장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 시비 거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 씨발 다 끊는데 다 끊으려고 하는 그 차례 뭐 씨발 이러더라고. 좀 무서웠어. 그러고 바로 외출했어요. 빨리 먹고. 왜냐면 집에 쫓아올까봐. 집에 쫓아와가지고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씨발이라 그랬냐? 이럴까봐. 그날 외출했어. 외박했어요. 무섭더라고 말투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 진짜 외박했어. 휴방하고 죽을까봐. 실화예요. 안 믿기죠. 진짜 실화예요. 옛날에 간석동 살 때. 남자들이 잘 모르는 지하철 탈 때 매너. 조회수 26만 달이? 남자들 지하철 탈 때 휴대폰 카메라 좀 치워주면 안 되냐? 요즘 몰카 심각한 거 알면서 일부러 여자 안전적으로 휴대폰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눈치 없거나 알면서 놀리는 것 같은. 한번 떨어보라고. 댓글 니 엄마. 니 엄마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함. 니 엄마. You model them. You model them. Your mother. 시트키 가성비 지린다. 시트키 니 엄마. 요즘 변하고 있는 일본의 결혼 트렌드. 여자들이 이제 남자 능력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외모를 본대. 이제는 일본은 아싸리 대놓고 잘생긴 남자가 좋다는 게 정론이다. 정부에서는 육아용품 구입할 수 있는 쿠폰도 발행하고 이제 저출산 대책을
강한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뭐 이런 거 하고 있대. 이런 거 시행하고 있대. 이런 위기감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결혼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졌다. 상대 남성이 외모를 중시하고 고려한다고 답한 사람이 역대 최고인 81.3%. 일본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그렇게 본대. 남성보다 이제는 여성.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전유물이야. 이제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한다는 그런 거는 이제는 대놓고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선호한다. 20대 여성 독신. 확실해요. 다들 못 버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얼굴이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업무상으로도 얼굴이 좋으니까 상사들도 마음에 들고 위로 가니까 벌이는 오르고 잘하는 남자로 보인다.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같이 걷다가 잘생겼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 정도라고? 내 애인의 외모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 정도라고? 그 정도야? 그 외에 남자들 인터뷰. 다정한 여자가 최고다. 외모가 지금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랑 결혼하려고 한 여자들 보면은 결혼 어렵지 않을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수의 승리자, 다수의 패배자 양산 중. 맞아. SNS의 발달 때문에 눈이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자신의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어. 이제 연애 시장에 나의 가치를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게 됐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진들, 게시물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재산 수준 대충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 외모는 어떤 서열에 있을까라는 것이 어떤 해답이 나오나 봐. 그 안에서 이제 좀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따지는 것도 많게 되고 그런 거겠지. SNS에 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알파메일들만 여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최상위 포식자인 알파메일들이 여자를 골라 만나는 거지. 새로운 여자 항상 만나고 거기다가 여성 편력이 세면은 진짜 살만 나겠다. 살만 나겠어. 여자들이 알아서 술 사준다, 뭐 사준다, 같이 있자. 새벽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계속 카톡하고 오빠 뭐해용? 이지랄하고. 전생에 엄청 덕을 많이 쌓았나봐. 살만 나겠지. 모태범 선수네. 예전에 모태범 그 올림픽에 근데 둘이 사귀는 사이래. 이게 남사친으로 나오는 이 알파메일. 오빠 인사해.
공립 발레단 시절에 같은 과, 아니 같은 그 발레하는 선배 오빠야. 이 발레단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지. 선배, 여기 제 남자친구예요. 모태범 알죠? 모태범과는 확연히 다른 비주얼. 여기는 제 남자친구 태범 오빠예요. 둘이 인사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공손해짐. 오빠, 나 오늘 선배한테 좀 배워야 되니까 여기 온 김에 오빠 저기 앉아있어.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할까요? 해가지고 남자친구는 여기 앉아있게 되고, 스트레칭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아! 모태범 윤사랑 프로포즈 했지만 1년 공개 열애 끝에 결별하다. 아하. 여자라는 저건 진짜 대본 아니면 일부러 긁으려고 한 거지. 이거 소리가 두 번 나오냐? 하나 끌게 그냥. 이건 뭔데 이렇게 댓글이 많아? 아유, 아유, 아이고, 애기가 치워가지고 날라가네. 바로 옆에 횡단보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피해? 어제 일본에서 지하철 싸움 났다. 오, 오, 의외로 조용하게 싸움. 마지막에 툭 한 대씩 주고받는 거 존나 웃기네. 손흥민, 춘천에 있는 손흥민 카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인필드 빵 앤 음료 가격 아메리카노 5,500원. 납득이 가는 가격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5,500원이면은 뭐 춘천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쁜 카페잖아. 거기다 손흥민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시그니처인가 보다.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슈가 파우더 뿌려가지고. 인필드 나쁘지 않네. 뭐야 이건?
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확 넘어가네. 아, 반대에서 그 무게추 뺐는데 이쪽에서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사람. 여기서 무게추 빼고 있네. 오. 어, 큰일 날 뻔했네. 진우라는 애가 마트에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거 못 사지? 야, 이거 애들도 영악해져가지고 부모 신경 긁는 방법 장난 아니네. 옛날에는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갖고 싶어, 나 진짜 잘할게, 공부 잘할게, 아, 나 진짜 일찍 자고 저기 할게, 어? 학교 안 늦게 갈게,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어? 이러면 자기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엄마한테 공약을 내걸면서 사달라 그랬었던 게 내 세대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엄마, 에이, 우리 집 이런, 우리 집 거지라 이런 거 못 사지? 에이, 이러네. 악질이네. 친우야, 우리 집이 가난하다니? 너 왜 그런 말을 해? 아, 맞잖아. 엄마가 맨날 먹고 살 돈 없다 그러잖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돈이 없긴 왜 없어. 헤헤헤, 고마워 엄마. 협상의 달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정말 놀랍게도 게임이 아니라 실제 영상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영상을 보고 그래픽 지리는 신작 게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게토 트윈스라는 해외 아티스트 그룹이 만든 현실판 주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안 봐. 역주행으로 사고 낸 80대 무보험. 아유, 두 차량 다 전손 처리됐대. 80대 할머니. 야, 80대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HP 얼마 안 남은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방금 내가 했던 발언으로 뭘 어떻게 논란을 만들 건데? 어떤 생각으로 뭘 거기다가 주입시켜 갖고 논란을 만들 건데? 이건 뭔가 짜맞추기 힘든 거 아니야? 어.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에서 어떤 여자가 사망했는데 이 용의자가 해양경찰관이래. 상가 화장실에 여자가 숨져 있는 게 발견돼갖고 신고를 했는데 현직 해양경찰관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다고. 여친이랑 다퉈가지고 그랬다는데. 굶어 죽었다는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 비건. 비건이 뭔지 알죠? 예, 베지테리언. 이 채식주의자들. 자기 자신을 생비건이라고 얘기했대. 생비건은 조리 과정 자체도 열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완전 친환경 그 잡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초식동물이 되겠다라는 거야. 굉장히 극단적인 비건인데 죽었대. 근데 이 여자가 평소에 먹는 게 뭐냐면은 햄버거 같이 생겼잖아. 글루텐도 거부하기 때문에 빵도 갈아낸 씨앗을 응축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존나 맛없겠다. 그럴싸하게 흉내낸 거지. 사실 이거는 정말 역겨운 거, 역겨운 거라는 거지. 인스타 사진 상당수가 햄버거를 흉내낸 건데. 이런 걸 보고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변해. 사람이 피골이 성접하게 가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르고 뭔가 정상적인 음식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겉으로만 흉내내기 바빴다. 결국 죽었대.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는데 죽었대라는 거야. 4년 동안 과일이랑 채소만 먹는 아주 극단적인 비건 식당, 식단. 익히거나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과일과 해바라기 새싹, 과일 스무디, 과일 주스. 대한민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이 생중계됐다. 카카오 스토리 아니야 이거? 존나 옛날이네. 오빠 나 옥상이야. 강윤 오빠 이제 모두 끝이겠지? 왜 그래 스리야, 내려와 제발. 나 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야 스리야, 오빠는 정말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빨리 내려와. 오빠 덕분에 행복했어. 앞으로 나 없이도 행복해야 돼. 슬이야, 윤슬아, 나 소원 들어줘 오빠. 내가 하늘에 지켜볼게. 아프지도 마, 울지도 말고. 아니야 슬이야, 네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아, 저기 지나가는 길에 글을 봤는데요. 상황극인가요? 뭐래, 급한 거 안 보여? 슬아, 지금 진짜 옥상이라고 씨발로마. 슬프다. 이제 다들 마지막이네. 슬이야 안돼 제발. 모두 안녕. 나 이제 땅에 떨어졌어. 온몸이 아파. 땅에 떨어졌는데 카스는 어떻게 하니? 슬이야 정신 놓지 말고 기다려. 땅에 피가 자꾸 흐르네. 머리도 슬슬 아파.
어, 저기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카스를 해요? 뭐 씨발 스리가 떨어졌단데? 닥쳐 씨발 나 지금 진짜 떨어졌거든? 니네 애미가 그렇게 살라 하던? 걸레가? 운영정책에 의해 제한된 댓글입니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 중국 왔는데 이걸 2리터로 팔고 있다고? 아이고 A536946님 통큰팬가의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해봤죠? 바나나 맛, 커피 맛, 초코 맛, 얘네들은 왜 1.5리터, 1리터 이런 게 안 나올까? 흰 우유는 큰 사이즈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왜 큰 사이즈로 안 나오는 거야?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봤을 듯. 오히려 큰 게 나오면 안 먹을 것 같다고? 그립감 때문에 딱 그 정도만 먹어야 감질나서 계속 찾게 된다고? 아니? 개잡소리 하지마. 난 등에다가 산소통 마냥 메고 길게 빨대에 빼갖고 강호동 아저씨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빨대로 계속 하루 종일 처마시고 싶은데? 왜 이런 내 마음은, 왜 이런 내 생각은 아무도 몰라줘? 어? 여기다 담아주면 안 돼? 여기다 담아줘. 맛있게 잘 마실게. 저번에 지하철에서 몸이 큰 남자가 땀이 장난이 아니었어. 내 옆에 앉을 것 같아가지고 아 땀냄새 엄청 심하겠구나 하면서 각오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옆에 앉더라고. 앉는데 땀냄새가 1도 안 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이게 일본 유튜브인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냄새가 잘 안 나나 봐. 너무 신기해서 내가 트위터에 올렸었다. 한국 사람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별로 없어서 일본인은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은 입냄새가 심하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빨이 뻐드렁니 난 애들이 많아. 치열이 고른 애들이 거의 없어 일본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치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그 뻐드렁니가 이제 이빨 사이에 이빨이 나고 그러는 거라서 이게 냄새가 엄청 심해 입냄새가.
gases. This is a chemical. 뭐야, 총 나가는 원리야? 시벌. 아이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얘 밥을 차려줬거든요. 나오면서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흙수저특 반찬을 접시에 덜지 않고 통에 그대로 먹음. 이러더라고요. 얼마 남지도 않은 반찬이 있어서 설거지하기 편하려고 그대로 올렸더니. 그래서 애한테 얘기했죠.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야 하면서 밥을 먹더래요. 애 아빠가 휴가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 얘기했죠. 여기 근처 어디 해수욕장이라도 어디 갔다 올까? 흙수저특 해외여행 꿈도 못 꿈. 이러면서 TV를 보더라고요. 아빠가 그걸 듣고 녀석이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벌어서 나도 보태줘라 응? 이랬는데 흙수저특 부모가 자식 등골 빼먹으렴 이래서 아빠가 너 이 새끼야 말 조심해 이러면서 엄청 혼냈다고. 그래갖고 애 아빠가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애가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너 이 새끼 일로 와! 흑수저특 애비가 폭력적임. 주작이네 씨발. 주작이야. 똥마려워가지고 주인 똥 싸는 거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우 귀여워라. 근데 강아지들 좀 귀여워. 주인이 화장실 가가지고 똥 쌀 때 이제 만약에 문 열어놓잖아? 그러면은 발톱 소리 촉촉촉촉 내가지고 와갖고 그냥 주인 똥 싸는 거 구경한다? 어 이렇게 먹으려면 이제 뭐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어 그런 거를 뭐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키 크기 운동 같은 게 어딨어. 에이. 이거 얼마 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입고 그 라이더들 뒤에 타가지고 저 경찰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풍기문란죄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저 경찰서 가셨던 분인데 과도노출죄. 과도노출죄. 근데 이제는 오토바이 뒤에 못 타니까 킥보드 타고 등장했네.
이제 저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핵을 쏠 수 있는 권한이 세 번 있다. 핵이 세 발 있다 나한테. 그러면 지구상 어딘가에다 떨어뜨릴 것인가? 오펜하이머가 나왔더니 이런 부류의 자료들이 좀 있네. 남극의 한방,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한방, 히로시마의 한방. 나는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인구를 좀 줄여야 돼. 인구가 너무 많아. 아,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지. 조카손에 똥 묻혔을 때 뭐야? 어우 귀여워. 삼촌 미워. 삼촌 싫어. 아이 귀여워. 아이구야. 인스타에 조회수 4천만 건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봅시다. 뭐야? 이야, 진짜 머리 좋다. 저기 덫이구나. 바람쥐 같은 거, 뭐 청설모 같은 거 잡으려 그러나? 비둘기 아니야? 잡아먹나 봐 또. 언어가 신기하다. 오므리 소화케도 다디 띵띵땅땅 치울게요. 베트남 아닐까? 베트남 언어가 저런데? 왕냐마냐님 캄보디아야? 어떻게 알아 캄보디아어를 여러분들?